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전남도가 전남 소재 부품 산업 육성 계획을 오는 10월 말까지 수립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는 일본의 핵심 소재 부품 수출 규제로 관련 문화 국산화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전남 테크노파크와 협업을 통해 오는 10월 말까지 전남 소재 부품 산업 육성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전남 소재 부품 산업 육성 계획의 우선 검토 분야는 대일 무역 적자가 심한 80대 품목과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135개 과제 가운데 전남 도가 참여 가능하거나 선점 가능 분야 R&D와 기반 구축 과제 등입니다. 순천만 자벌드가 올해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기반 공사를 마치고 다음 달부터 건축물 착공에 나서게 되는데 오늘 2021년 개관에 맞춰 4차 산업혁명 박람회 개최도 시도됩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순천만 자벌드와 4차 산업 클러스터가 들어설 곳입니다. 중장비가 투입돼 기반공사가 한창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15%. 오는 9월부터는 자벌드 건축물 공사가 시작됩니다. 계획대로라면 내년 10월 준공을 마치고 오는 2021년 4월 개관하게 됩니다. 485억 원이 투입되는 자벌드는 호남권의 대표적인 청소년 직업 채용관입니다. 자벌드 개관과 함께 4차 산업혁명 박람회 개최도 추진됩니다. 자벌드 바로 옆에 4차 산업혁명 클러스터가 조성되는데 이곳에서 박람회가 열리는 겁니다. 순천만 자벌드 정식 개관에 맞춰서 개최될 예정이고요. 4차 산업혁명 박람회 주요 컨셉은 미래 산업과 직업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순천시는 박람회 이후 4차 산업혁명 클러스터에 드론과 AI, 미래 산업 관련 기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자벌드 일대를 청소년 체험과 4차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방침입니다. 국가정원을 랜드마크로 한 순천시. 자벌드와 4차 산업혁명 박람회를 계기로 미래 산업의 선도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지가 앞으로 과제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순천시가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순천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개최되는 국내 최대 정책 박람회인 2019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와 관련해 토론회를 갖고 성공 개최 준비에 나섰습니다.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는 다음 달 25일부터 3일간 순천만 국가정원 일대에서 균형발전 가든 페스티벌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지난 20일 오후를 기해 남해안에 올해 들어 첫 저촉특보가 발령됐습니다. 아직 예비주의보 수준이라 직접적인 적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환경 변화에 따라 적조가 확대가 될 수 있어 관계기관과 양식장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다 너머로 검붉은 적조띠가 보입니다. 고흥에서 여수 돌산 해역에 올해 첫 적조 예비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7월 24일 첫 적조특보가 내렸던 지난해보다 한 달가량 늦은 시기입니다. 적조 예비주의보는 유해 적조 생물인 코클로디니움이 1mm당 10개체 이상 출현할 때 발령됩니다. 적조가 의심되는 해역에 나와 있습니다. 아직은 유해한 적조가 다량 번식하지는 않아 물이 거무튀튀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재 해당 해역에서 코클로디니움은 30개체, 적조 원인 생물인 메조디니움은 1000개체가 검출되고 있습니다. 적조 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26도 내외의 해수온이 갖춰진 가운데 남풍을 타고 적조 플랑크톤이 남해안으로 유입되면서 적조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해성 적조가 밀리리터당 5마리에서 한 30마리 정도. 적조 예비주의보가 내린 겁니다. 지금은 관심 단계입니다. 전라남도는 남해안 일대의 적조 동향을 집중적으로 예찰하면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황토를 선적해놓고 대기하고 있고 혹시라도 바다 수온에 따라서 환경이 악화될 경우에는 우리가 적조 대응 매뉴얼에 따라서 이달 들어 계속된 폭염 속에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적조. 국립수산과학원은 해마다 적조로 인한 피해가 커지는 만큼 양식장에 먹이 공급을 중단하고 산소 발생기를 가동시키는 등 적조 피해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네, 요즘 순천만 국가정원에서는 여름철에 진행되는 물빛 축제가 한창입니다. 화려한 조명과 물, 자연 경관이 어우러진 축제라며 관광객을 끌어모으고 있는데요.
그런데 축제 프로그램과 관련된 잡음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물빛축제 기간 매일 저녁마다 진행되는 워터라이팅 쇼입니다. 용과 로봇이 싸우는 장면이 펼쳐지고 최근 다시 이슈가 된 팝가수의 노래도 흘러나옵니다. 10분짜리 워터쇼에 들어간 예산은 2억 7천만 원. 하지만 물빛축제를 대표하는 환상적인 쇼라는 소개가 무색하게 시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입니다. 약간 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화면 보긴 한데 굳이 안 봐도 될 것 같은 정도. 생뚱 맞다 그럴까? 뭐 어린이들은 좋아하겠지만 그게 반응이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낮이 되자 국가정원 한켠에는 어린이 방문객을 위한 놀이터가 만들어집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에 설치된 어린이 물놀이 풀장입니다. 인근에는 5개 소화전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5개 소화전에서 나오는 물로 풀장을 채우고 있습니다. 저희 바다 증식은 한 8시간 정도 걸려요. 계속 아침부터 계속 받고 밑으로 빼고 받고 빼고. 저거 왜 물을 끓을 수 있는 곳이 없나요? 네, 여기는 없어요. 하지만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화재나 재난 상황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소방용수를 풀장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천시는 이런 사실을 간과한 채 두 달 동안 소화전의 물을 끌어다 썼고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주에서야 뒤늦게 관할 소방서에 허가 요청 공문을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물피축제 프로그램을 둘러싼 잡음이 잇따라 불거지자 여름철 관광객 숫자를 늘리려는 순천시가 무리하게 프로그램을 계획했다는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순천 방문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국가정원에서 뭐냐면 다른 해보다 이렇게 많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해서 아마 내년도에는 집중화시키고 순천의 순천만 국가정원에 맞는 프로그램에서 매년 50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찾는 순천만 국가정원. 이제는 관광객의 숫자에 연연하기보다 국가정원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프로그램의 내실을 다질 때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지역의 현안 사업이었던 여수 낙포부두 리뉴얼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에 들어간 지 4년 만에 기재부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어제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경제성과 정책성 등을 고려한 낙포부두 리뉴얼 사업의 종합평가 점수가 기준치인 0.5를 넘어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해수청은 해수부 등과 협의해 예산을 확보한 뒤 리뉴얼 사업에 필요한 기초조사 용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난 1979년 준공된 낙포부두는 부두시설 노후화로 전면적인 보수 보강 사업이 필요한 상태지만 예비타당성 조사가 길어지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광양시가 지역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유관기관 협력 사업을 추진합니다. 광양시는 항만공사 내 더 드림 스마트센터 개소에 맞춰 벤처기업 업무 공간 제공은 물론 해양 분야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쳐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포스코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20여 곳의 지역 벤처기업들이 모이는 협의회를 구성해 상담과 교육활동도 펼칠 계획입니다. 공사용 흙 부족 사태가 심각합니다. 남학 신도시 오룡지구 택지개발 사업도 성토용 흙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 3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축하고 있는 아파트 건물이 큰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1단계 오룡지구에서 건설 중인 3,200가구의 아파트 6개 단지가 내년 7월부터 입주가 시작됩니다. 영산강 쪽 2단계 지구는 연약지반 처리와 흙을 쌓는 택지기반 공사가 한창입니다. 지난 2014년 첫 삽을 뜬 오룡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현재 5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오는 2021년 말에 완공 예정이었으나 3년 더 늦추게 됐습니다. 경기 침체로 부동산 시장 전망이 어두운 탓도 있지만 성토용 흙을 구하지 못하는 게 결정적인 연장 이유입니다. 오룡지구 전체를 6에서 7m가량 성토하기 위해서는 730만 세제곱미터의 흙이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300만 세제곱미터의 흙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오룡지구 착공 이전부터 우려됐던 문제가 결국 사업 도중에 불거진 겁니다.
오룡지구 택지개발사업자인 전남개발공사는 매립토 확보 또는 관련 지자체와 상의 없이 무리하게 공사를 추진하다가 공사기간 연장이라는 이런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전남개발공사는 흙을 구할 수 있는 토사 채취장을 사업장 주변에서 더 이상 확보하기 힘든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근 지자체들과 공조해서 대단히 개발 토사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선 확보하는 방안들을 검토 중에 있고요. 토지장 복구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공사에 지원해서 자체적으로 토지장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전체 개발 면적의 40% 이상이 녹지 공간인 명품 도심으로 조성 중인 오룡지구 택지개발 사업. 성토형 흙 부족 사태에 발목이 잡혀 사업 추진에 큰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확대됨에 따라 지자체들이 각 지역 대상자들의 관심과 주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은 다음 달부터 아동수당 수급 대상이 만 6세 미만에서 7세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연령 초과로 중단됐던 아동들에 대한 차질 없는 재지급을 위해 보호자와 지급 계좌 등에 대한 최종 점검에 나섰습니다. 각 지자체들은 아동수당이 모든 아이들에게 지급되는 보편적인 복지 시책이지만 신청자에게만 지급되는 기준으로 진행되는 만큼 수급 대상자들이 먼저 세심하게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물가 안정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내년 착한 가격 업소를 모집합니다. 광양시는 오는 27일까지 개인 서비스 업종의 신청과 추천을 받아 현지 실사와 심사 등을 거쳐 착한 가격 업소를 지정할 계획이라며 해당 업소를 대상으로 시설 개선과 이자 지원 사업을 펼칠 계획입니다. 착한 가격 업소는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지난 2011년부터 정부와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흥 출신 송수권 시인의 문학적인 성과와 업적을 기리는 행사가 개최됩니다. 고흥구는 오는 10월 26일 제5회 송수권 시 문학상과 시 낭송 대회를 오는 10월 26일 고흥문화회관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다음 달 20일까지 응모자 신청 접수에 들어갔습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 이번 대회는 한국을 대표하는 서정 시인으로 큰 업적을 남긴 고흥 출신 송수권 시인의 문학적 성과와 업적을 기리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등록 불법 숙박업소가 급증함에 따라 시 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숙박 공유 사이트에 등록된 시설을 분석한 결과 지역에서 적어도 250군데가 미등록 영업을 하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공유 사이트에 공문을 보내 자진 삭제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도와 남부지방에 세찬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에서 붉게 보이는 충북 영동과 경남 밀양 등지에는 시간당 2,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벼락을 동반해서 쏟아지고 있고요. 충청도와 남부지방 곳곳으로는 호우특보도 발효 중에 있습니다. 오늘 낮까지는 남부지방에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남부지방에 앞으로 30에서 80, 많게는 10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충청 남부와 경북 북부로도 10에서 최고 50mm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충청도의 비는 오늘 오전 시간 중에 잦아들겠지만 남부지방의 비는 오늘 오후까지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비가 오면서 폭염은 한풀 꺾였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30도, 광주와 대구는 30도와 31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절기상 처서인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이 30도를 밑돌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 주에도 남부지방으로는 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